박해진이고요. 사자라는 드라마에서 이룬, 첸, 동진, 미카엘이라는 친구들을 소화해야 되는 1인 4역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저는 여린 역할을 맡은 나나입니다.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최진수 역할을 맡은 곽시영입니다. 진수는 경찰대 출신으로 수석 엘리트이자 네. 우리 희경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현수 역할을 맡은 장희령입니다. 현수는 재기발랄한 성격과 통통 튀는 매력을 가진 인물인데요. 여린간 첫인상은 제가 뭐라고 했죠? 기억해요? 잘생겼다. 아, 잘생겼다. 네. 나나 씨를 보고 잘생겼다고 아주 네. 네. 첫인상은 얘기를 했었고요. 남자답게 잘생긴 게 아니라 그 소년처럼 되게 잘생겨서 똘망똘망한 남자애처럼 생겨가지고 제가 잘생겼다라고 얘기를 칭찬이죠? 그럼요. 아, 네. 네, 했던 적이 있고요. 제가 사실 나나 잘생기신 건 물론이고요. 네. 우선 뭘 갑자기 짜네요.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네, 지어내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시청자의 입장에서 배우 박해진 선배님을 봤을 때 굉장히 차가울 것 같다라는 이미지가 떠올랐었던 것 같아요. 차갑고 약간 완벽할 것 같고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이미지 그대로였고요. 말을 하기 전에는요. 아, 말을 하기 전에는? 네. 근데 얘기를 나누고 나서는 금방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잘생겼다고 하니까. 네, 워낙 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